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예,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2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상황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 개인이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1000억대, 야, 이러면 안 돼요. 코스닥 600억대 사고 있습니다. 장 빠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0.17%, 그래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81% 하락입니다. 다행히 선물만 약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선물 때려버리면 나중에 장 후반에 팍 때리면 장 끝장납니다. 그래 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사사사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한번 던져봐. 사봐. 이러면서 물량 사사사살 주고 있는데 장 후반에 5천 계약이 지금 4천 계약이잖아요. 아니, 수량을 바꾸면 5300 계약이죠.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장은 폭락할 수 있어요. 지금 추세를 못 돌려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했다면 안심인데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짝 아직까지 아니다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리 패면 밑으로 빠집니다. 코스닥은 벌써 저점 깨졌어요. 240일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투매 나옵니다. 박살나요. 이것도 코스피 지금 저항을 못 넘고 있습니다. 왜? 기간 외국인이 사지 않고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 IT 좀 쉬어갈 거라 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현대차 좀 강하고 그죠? 나머지 그만 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분명히 비중 축소하라 그랬습니다. 제 의견 들은 분들은 잘 빠져나왔을 거고, 아니야, 그냥 중장기가 최고지 한 분은 위에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또 그죠? 셀트리온 얼마 간 줄 아십니까? 좀 전에 며칠 전에 30만 갔어요. 30만 2천원. 지금 얼마입니까? 28만 4천원이면 거의 2만원 빠졌어요. 2만원 몇 프로입니까? 7%입니다 7% 1억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700만원 토해냈어요. 버렸다 하더라도 왜 토해냅니까? 매도 시그널 넣으면 던지라니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다시 사면 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세 개 다. 왜? 지금 바이오 관련주 코스닥에서 개인들 비중 많지 않습니까?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 그죠? 네이처셀 하한가 20% 오늘 14% 몇 프로 빠진 겁니까? 도대체 닥터케이는 한 달 전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한가 맞을지도 모르니까. 자,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현대건설, GS건설도 적당히 치고받고 하면서 빠져나왔고, 그죠? 카카오도 중장기로 들고 간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몰라도 나머지 종목들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보십시오. 코스닥 종목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투매 놓은다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매 넣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매수 자제, 매수하지마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수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투매 나오고 곡소리 좀 나올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점 깨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벌써 깨질 듯 말 듯 하고 있고, 먼저 조짐은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조짐이 나왔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세 개 다. 그죠? 자, 장 위험합니다. 지금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소리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비중 확실하게 줄이시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 쉬어가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잘 털고 놓으시고요. 어느 때? 개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가는 때가 아니라 이것이 외국인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갈 때. 자, 이렇게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갈 때가 아니라 외국인이 이렇게 사갈 때. 선물은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 매수 들어올 때. 이해되십니까? 그때가 바로 매수할 때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저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는데 어디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환율 한번 보죠. 자, 환율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단기 신고가 계속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이 더 가속화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가만 앉아서 환차손 입는다니까요. 본국에 옛날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천원 주고 1달러, 그러니까 1달러, 우리나라 돈 바꿀 때 1,000원으로 받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본국에 빼나가려면 1,130원 줘야 된다니까요. 가만 앉아 손해본다니까요. 그럼 자금 이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잘, 환율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아. 전체적인 전광판 보면 아직까진 그만그만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진 붙들어놨으니까 그만그만한데 나중에 확연하게 빠지는 쪽 보일 겁니다. 이거 안 좋아요. 바이오 제약 안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투심이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바이오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개인이 들어올 거다 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오늘도 아마 개인 들어올걸?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거든. 아직까지는. 그쵸? 그러나 한번 더 퉁 하면 못 견딜걸요? 우두두두두두 다 나옵니다. 그때.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어떤 걸로? 평소에 관심 딱 가지고 있던 걸로. 자, 삼성전기 이런 거. 야, 지금. 자, 우리는 기다리면 돼. 14만 2천원 임금까지 올 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어떻게 평소에 관심 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LG생활건강. 오, 타이밍 오고 있어. 우리 선수들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야기한 거 있을 겁니다. 기다렸다가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때. 양봉 딱 나올 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장중 스팟 오늘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되는 요즘이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